맨날 김치 안 먹을래? 딴 거 먹을래? 하나, 둘, 셋. 덩달이. 하나, 둘, 셋. 아, 이제 따라왔는데. 이쪽이에요, 그게? 카페에서 기다리려고. 여기는 무슨 공원이라고 해야죠? 트로피칼 왕국이라고 해서 과일이나 동물이나 네.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 집합해 놓은 곳이고요. 지금 보시면 염소도. 아. 이제 어린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으로서. 이 과일 이게 뭐죠?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데. 어린 양이 여기가. 지금은 아직 다 여물지가 않아서 먹지는 못하고요. 얘는 뭐라고 해서 생긴? 열대 과일 중에 하나예요, 그냥. 그 지금 이쪽에 염소들한테도 먹이를 줄 수가 있어요. 대견식해서 한 통을 제가 이제 뜯어 먹어요. 주는 거예요. 한번 줘봐요. 하나 갖다. 대견이네. 대견 여기 넣고 양심적으로 여기서 넣고 대견 넣고 염소 한번 먹이 주려. 염소 먹이. 하나 누가 있나요? 대견 있어? 넣어볼까? 애들이 배고프잖아. 미안해. 왜 안 먹어? 먹는다. 엄마, 학교에서 버렸어. 얘가 오니까 제가 도착 안 간다. 서열이 강해 얘들이. 얘 또 달려. 나왔잖아. 나오잖아. 여기 있어. 여도 나오잖아 봐. 나오잖아. 뭐야? 여가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주잖아. 왜 쓰는 거야? 망고. 망고 맛있다. 망고가 아닌가? 마닐라. 맛있어요. 마닐라. 망고. 망고 맛있죠? 오키나와 아이스크림. 한국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아요. 아니 망고는 한국 아이스크림하고 안 똑같아. 이건 똑같아요. 되게. 그건 뭐야? 미드 초코채. 14샷에 있고 파인애플 샷에 있고. 마구 괜찮아? 또 그다음 뭐야? 마구. 오 맛있는데. 아이스크림. 오셨습니까? 오키나와에 나쿠마로 오셨다 그러는 게 관광객으로 오신 거 아니십니까? 아 접시 팔러 왔다가 시켜 놀러 가려고 합니다. 아이고 접시는 지금 목적지 온 소감이 이게 완전히 다른데요. 아 발을 품으러 왔다가 해만 품고 가는 것 같습니다.